먼저 이 집의 인기 메뉴 매도빅 꿀 케이크는 마치 크레이프 케이크 같은 모습. 다음으로 등장한 나폴레옹 케이크 역시 겹겹이 바삭한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 제일 좋아한 거 두 가지, 꿀 케이크, 나폴레옹 두 가지. 러시아에서 케이크로 엄마 가르쳐줬어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국민 케이크들. 여기에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져오는 비법까지 담겨 있으니 특별할 수밖에요. 일단 반죽해 구워져 나오는 시트부터 남다르고요. 퓨레에 들어가는 재료 역시 범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엔 속을 파낸 사과에 시네몬 스틱이 마치 빨대처럼 꽂아져 있습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맛 상상이 가시나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러시아식 케이크의 비밀이 궁금해지는데요.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아침 9시 반 나오고 새벽 3시 5시 이후로까지. 아침에 나와 다음 날 새벽까지 정성을 쏟는다는 달인. 그 옆집이 있으면 계속 나한테 물어보고 언제 자요? 안 자고? 그럼 어떻게 일해야 돼요? 정통 러시아 케이크의 진수를 만나봅니다. 서울 도심의 한복판, 바로 이곳에 러시아 케이크의 달인이 숨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Мороз Ирина. Я из России, кондитер.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5년. 그녀가 가장 먼저 보여준 케이크는 메다빅 꿀케이크. 이곳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메뉴인 매도빅 꿀케이크. 과연 어떤 맛일까요? 반죽 아니라 크림이 속에 들어가고 부드럽고 좋아요. 먹었어. 만든 후 6시간 동안 냉장 보관을 해야 크림이 굳어 손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매도빅 꿀케이크. 이어 등장하는 메뉴는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 나폴레옹 케이크랍니다. 그 독특한 맛과 식감 덕분일까요? 오픈을 하기 무섭게 모여드는 사람들. 첫 방문은 호기심으로, 그 다음부터는 남다른 맛에 중독돼 이곳을 찾게 된다는데요. 어휴,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실감납니다. 네, 원래 러시아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러시아에서 먹던 맛이 나가지고. 러시아의 국민 케이크라고 불리는 매도빅 꿀 케이크의 맛을 한국에서 그대로 맛볼 수 있으니 입소문이 날 만도 한데요. 러시아 사람들은 물론 한국 사람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층층이 반죽도 되게 많고 좀 더 꾸덕하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сам тесто оно немножко пышное, не такое как у нас.